한국화를 재해석하고 응용해 새로운 기법으로 작품을 풀어낸 김명희 화가의 개인전이 전남 순천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화가 김명희 작가의 개인전이 지난 3일부터 어서와 평범이라는 주제로 순천시 순천교육지원청 갤러리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의 7번째 개인전으로 자연과 동물, 일상을 담은 40여 점의 작품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가가 기존의 한국화 형식을 새로운 기법으로 시도한 천 조각과 실로 한 땀 한 땀 자수를 놓아 입체감을 준 이번 작품은 전통의 범주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전통을 재해석하고 응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믹스트 미디어 기법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바느질 기법으로 퀼트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색상으로 또 제 마음의 표현을 그곳에 담아봤습니다. 나만의 기법으로 나만의 스토리를 풀어가자는 그런 기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작품을 감상하면서 스토리로 연결되는 것을 본인의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소재와 자연에 이르기까지 작업 방식과 재료 선택은 가장 한국적인 접근 방식이어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순천교육지원청 갤러리청에서는 여러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이 매월 전시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중심 순천에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감성을 일깨워주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따스하면서도 화려한 색감으로 봄을 재촉하는 이번 전시회는 3월 25일까지 순천교육지원청 갤러리청에서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문경화입니다.